이후로 신의 눈을 잃은 사람은 꽤 유명한 범객이었던 것 같아. 명경지수류의 현임 수장이래. 엄청 대단한가 봐. 여기가 그의 검도관이야. 저기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무 상심하지 마, 사매. 사부님은 분명 무사하실 거야. 우리 검도관을 깨부수러온 놈들이 얼마나 강했든 다 사부님에게 지고 도망쳤잖아. 안 그래? 그래도 걱정되는걸요. 그전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사부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건 사부님이 악령에 홀리셨기 때문이야. 퇴마의식을 하면 분명 좋아지실 거라고. 저... 무슨 일 생긴 거야? 너희는 누구지? 네 일과 무관한 사람이든 이 때를 틈타 소란을 피우려는 놈이든 다 꺼져! 안 그러면 검을 꺼낼 수밖에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제자? 맞아! 우리는 명경지수류의 수장이 대단하다고 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 왔어! 근데 방금 악령에 홀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옷을 보니 확실히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군. 실례했어. 최근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도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 타이밍이 안 좋네. 사부님은 최근 귀신에 홀리셔서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셨어. 당분간은 너희를 제자로 받아주실 수 없을 거야. 진심으로 제자가 되길 바라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나랑 사매가 사부님의 상황을 말해줄 테니 그걸 듣고 여기 남을지 떠날지 결정해줘. 사부님의 성함은 도문이야. 아마 너희도 들어봤겠지? 검술을 배우신 뒤 사부님은 유명한 검객들을 물리치시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어. 사부님은 천하 제일의 검객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하셨지. 우리를 지도해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검술을 단련하셨어. 우리도 사부님의 열정에 감탄해서 본받고자 했고. 그런데 얼마 전 사부님은 신의 눈을 빼앗기시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셨어. 자꾸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시고 검술 연습도 못하게 하셔. 사형이랑 상의해본 결과 사부님은 아무래도 악령에 홀리신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나루카미 다이샤의 무녀를 불러 악령을 쫓으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걸로 사부님이 좋아지실지는 잘 모르겠어. 나루카미 다이샤는 뭐야? 너네 나루카미 다이샤 몰라? 나루카미 섬의 가장 큰 신사야. 신사를 관리하는 대무녀님은 라이덴 쇼군과 사이가 꽤 각별하다고 해. 그 대무녀님을 부를 방법은 없지만 나루카미 다이샤의 일반 무녀들도 악령을 쫓는 데엔 일가견이 있지. 그러니까 안심해, 사매. 사부님은 괜찮으실 거야. 퇴마의식은 밤에 열리니까 관심 있다면 너희도 보러 와. 악령에게 홀리다니. 신의 눈을 빼앗기면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건가? 저녁에 다시 와보자.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더라고. 아마 사부님이 예전에 무찌르셨던 검객들 같아. 그중 안자이라는 분은 사부님의 사형이셨는데 사부님께 패한 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셨다고 해. 방금 사부님이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이셨는데 무녀가 사부님을 기절시킨 덕에 퇴마의식을 계속할 수 있었어. 퇴마의식은 이미 시작됐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야. 물 좀 가져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 사부님이 깨어나셨을 때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 방금 수상한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데 설마 퇴마 의식을 방해할 작정인가? 그렇게 둘 순 없지. 여행자, 빨리 따라가 보자!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너희 정말 도문에 제자마자 도문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아니면 몇 년 못 본 사이에 도문의 실력이 더 는 건가? 이봐, 질문할 사람은 우리라고. 넌 대체 누구야? 수상한 게 딱 봐도 나쁜 사람 같거든. 나쁜 사람? 내가 도문과 함께 검술을 배울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던 녀석들이 그때 일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따지고 보면 도문은 날 사형이라 불러야 한다고. 사형? 설마 네가 그... 맞아, 내가 바로 안자이다. 도문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야. 그와 관련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예전에 나와 도문은 함께 같은 사부님을 모시며 명경지수리를 배웠어. 난 도문보다 5년 먼저 사부님의 제자가 됐고, 모두가 날 믿음직스러운 사형으로 여겼지. 명경지수리는 잡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기에 제자들은 명예와 이익욕심이 별로 없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도문은 달랐어. 그는 제자가 되자마자 사부님께 웃으며 어떻게 해야 천하제일이 될 수 있냐고 물었지. 사부님께선 검술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며 그를 꾸짖으셨어. 검술 연습 좀 했다고 최강이 되고 싶다니. 그런 경솔한 마음으론 절대 훌륭한 검객이 될 수 없다고도 하셨지. 나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 후에 도문의 검술은 무섭게 성장하더니 결국 나까지 따라잡았어. 그제야 나는 도문의 마음엔 이미 잡념이 없음을 깨달았지. 그의 마음속엔 오직 천하제일이 되는 것밖에 없었던 거야. 그가 추구하는 건 검술의 극치였고,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났어. 엄청 대단한 사람 같네. 근데 왜 도문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도문이 오기 전에 나도 명경지수류 계승의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야. 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재능 있는 편이었고, 수련도 오래 해서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었거든. 하지만 도문이 오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지. 난 그와의 시합에서 패한 뒤 체면과 지위를 모두 잃은 채 도망쳤어. 나중에 도문이 사부님께도 시합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사부님은 그때 이미 연로하신 탓에 그 시합에서 마지막 남은 원기를 다 소진해버리셨지. 그 후 난 도문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솔직히 그의 검술과 마음가짐 만큼은 인정해. 그래서 그가 미쳐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 도문이 어떻게 미칠 수 있지? 그는 명경지수를 극한까지 관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몰래 확인하러 온 거야. 하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부를 줄은, 나 같은 건 벌써 잊은 줄 알았거든. 아무튼 난 그를 해칠 생각은 없어. 단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야. 더 할 말 없으니 돌아가. 퇴마의식도 곧 끝날 테니. 퇴마의식을 망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오해했네.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돌아가도 되려나? 우선 퇴마의식이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자. 네? 사부님이 악령에 홀리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사부님이 그냥 미쳐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믿을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사매, 진정해. 죄송하지만 제 능력으로 봤을 때 도문 씨가 악령에 홀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엔 온갖 기묘한 일이 다 있으니 제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단정할 순 없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 야인님께서 사부님을 만나뵙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야인님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야인님이 맞나요? 나루카미 다이샤의 대무녀 야인님? 정말 다행이에요. 사부님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야인님은 고금에 정통하여 직접 수많은 재난과 악령을 제거하셨죠. 전 당신들의 사부님이 악령에 홀린 건지 확신할 수 없지만 야인님이라면 명확한 답을... 실례지만 무녀님, 야인님을 만나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제 시간에 나루카미 다이샤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요. 야인님은 무의미한 기다림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후에 나루카미 다이샤에서 뵙죠. 도문 씨가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야인님이 우리 사부님을 알고 계실 줄이야. 사부님께 야인님이 알아주실 정도의 명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오해라고. 하지만 그 야인님이라고 쇼부님과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대무녀님이잖아. 어쨌든 너도 내일 같이 가보자. 제자가 되려고 먼 길 찾아왔는데